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화석은 국내에서 발견된 악어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중생대 백악기 악어입니다. 발견된 장소는 경북 칠곡군의 외관읍이고요. 발견된 장소의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 약 1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낙동층입니다. 낙동층은 당시에는 호수와 늪 그리고 하천이 흐르던 환경이었는데요. 당시 기후는 아열대 환경으로 상당히 온화해서 악어가 살기 좋았습니다. 이 악어의 학명은 사이언트리스쿠스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사이언트리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애칭인 사이언트리에서 따왔고요. 그리스어로 악어를 뜻하는 스쿠스가 결합하여서 사이언트리스쿠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사이언트리스쿠스는 멸종한 고니오폴리스과라고 하는 악어의 사촌쯤 되는 분류군에 속하는 종입니다. 고니오폴리스과는 중생대 쥐라기 때 처음 등장해서 공룡이 멸종한 중생대 백악기 말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 악어와는 사촌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악어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사이언트리스쿠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생 악어들은 우둘투둘한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앞에 보고 있는 사이언트리스쿠스와 같은 고니오폴리스과에 속하는 악어들은 두 줄로 배열된 골판이 목부터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보고 계시는 화석은 지금 완벽한 형태가 아닌데요. 왜 완벽하게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화석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이 다른 육식동물에 의해서 잡혀먹히거나 물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쉽게 흘려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골격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은 사이언트리스쿠스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악어 화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약 1억 년에서 7천만 년 전 사이에 우리나라 땅은 특히 경상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분지라고 하는 큰 퇴적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분지 안에는 강과 호수 그리고 늪지대 등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악어 그리고 공룡도 함께 살고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악어 화석들을 보면 그 다양성이 좁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발견된 악어 중에 유명한 악어 화석으로는 하동에서 발견된 하동스쿠스의 작은 두개골이 있고요. 진주층이라고 불리는 지층이 분포하는 사천과 고령에서 악어 턱뼈와 이빨이 산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주와 사천 지역에서 다양한 악어의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돼서 우리나라는 백악기 당시 많은 악어들이 살았던 아주 좋은 공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악어 화석은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 3관인 생명의 진화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악어 화석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중생대 동안 번성했음을 알 수 있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생명체가 멸종해 갔는지 그 과정도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